임차인의 서름 덜어준다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. 정말 전셋값이 잡혔을까요? 조윤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1988년에 준공한 노원구의 한 아파트.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보름 전 5억 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. 3개월 만에 8천만 원 올랐는데 이마저도 구한 게 다행입니다. 전세 물량이 부족해요. 물건이 없어요. 세입자들은 여기서 못하면 이제 의정부로 밀려나가는 거예요. 대책이 나오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. 서울 서초구는 전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지난달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20억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. 1월보다 2억 원 오른 겁니다. 여기에 재건축 계획이 예정돼 대규모 이주가 핵심 변수입니다. 인근 지역의 매물을 선점하려다 보니 전셋집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이번 주에서 도저히 구할 집이 없더라고요. 3일째 사이에 전세금이 막 5천에서 1억까지 막 올라가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요.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세 대란은 여전한 겁니다. 실제로 1년 새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9% 상승했습니다.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내보낸 뒤 시세를 더 올려 다시 내놓기도 합니다. 이러다 보니 하반기에도 전셋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, 게다가 임대차 3법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전세 가격은 10% 안팎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들썩이는 전셋값이 빌라나 단독주택값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.